하늘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처럼 저 멀리 까만 새들이 찍혀서 오점이 있다거나 또는 얼굴에 점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툴박스에서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닫기 대가로 열기 대가로 키를 눌러서 브러쉬 사이즈를 여드름을 하나 덮을 수 있는 크기로 조절을 하실게요. 브러쉬 사이즈 키워주세요. 여드름 하나 덮을 수 있는 크기. 그리고 여드름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요. 클릭하실게요. 다음 여드름 위에서도 클릭, 클릭 반복을 해서 여드름을 전부 없애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 이미지로 오시고요. 새도 클릭 클릭해서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요. 얼굴의 점이나 작은 크기의 티끌, 이런 것들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툴박스에서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힐링 브러쉬 툴과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의 다른 점은 스팟이라는 이름이 일단 없지요. 즉,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작은 점을 치료하고 보정할 때 사용하면 되지만 힐링 브러쉬 툴은 점보다 넓은 면적을 보정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즉, 우리는 힐링 브러쉬 툴로 문신을 없애보도록 할 거예요. 이미지를 좀 확대하고 가보실까요? 줌툴 선택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 대각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고 창 크기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동막대 드래그해서 문신이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놓아 주시고요. 다시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힐링 브러쉬 툴은 깨끗한 피부를 이식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피부를 일단 떼어 나와야 되겠죠. 마우스 포인터를 깨끗한 피부에 올려놓으시고요. 피부를 뜯는 방법, Alt 키를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타겟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뜯어낼 타겟이다라는 거예요. Alt 키 누른 채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손 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면 마우스 포인터 안에 피부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문신에서 드래그를 해서 지워 나갈 건데요. 가능하면 일자 모양보다는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드래그를 해서 문신을 없애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마우스 버튼 뗐다가 다시 드래그 하셔도 되겠어요. 이때 문신의 가운데부터 하지 말고요. 문신의 끝부분부터 차례대로 지워나가는 게 좋겠죠? 또한 한 군데서 뜯어낸 피부 말고 다시 Alt 클릭해서 다른 피부를 또 뜯어내고 드래그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Alt 클릭해서 깨끗한 피부를 자주 뜯어내고 드래그하고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